우리 여자들이 셀카를 찍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포즈가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손이 좀 얼굴 쪽으로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막 이런 거 하면 솔직히 좀 재수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얼굴에 이용할까? 그건 바로 셀피의 꽃 네일 케어. 아, 네일이기 때문이죠. 여성분들은 네일을 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2016 SS 수신 네일 트렌드를 좀 살짝 가져와 봤어요. 근데 요즘 제일 유명하게 유행을 지금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3D 몰드 네일이라고. 입체적으로 보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유행이라고. 예쁘네요. 굉장히 예쁘죠. 꽃들을 형상화한 그런 이제 네일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유행되고 있는 게 일러스트 네일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좀 빈티지한 소녀 감성의 이런 일러스트들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지금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죠? 제 의상이랑 좀 잘 어울려요. 손톱 하나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환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엄청 환해 보였나? 지금 한 마리의 고양이 같아요. 아, 진짜로? 왜 표정이 왜? 영혼을 자꾸 어디다 두고 오나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아니, 지금 너무 귀여워요. 내일 하나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나중에 날 잡고 이지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놀랍네요.